옛 GM대우 레이싱팀 이쇠볼의 레이싱팀, 감독 이재우으로 새롭게 유니폼을 갈아입고 21시즌 발대식을 가졌다. 쇠볼의 레이싱팀은 올해 이재우 감독 겸 선수와 김진표 선수 투톱 체제로 팀을 재정비하고 티빙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슈퍼 2000 클래스, 배기량 2000cc 야에 주력하며 팀 통산 5연패에 도전한다. 쇠볼의 레이싱팀은 오는 24일 영암에서 열리는 시즌 개막전에서 크루즈 1. 8모델의 터보 엔진을 장착한 크루즈 1. 8가솔린 레이싱카를 처음 선보인다. 쇠볼의 엠블렘과 더불어 역동적으로 디자인된 외관과 쇠볼의 우수한 성능을 선보일 크루즈 1. 8가솔린 레이싱카는 지난해 데뷔와 동시에 종합 우승을 이뤄낸 크루즈 2. 영디젤 레이싱카와 함께 팀 5연패 달성에 선봉에 선다. 올해 쇠볼의 레이싱팀은 이재우 감독 겸 선수, 가수 김진표 선수가 슈퍼 2000 클래스에서 각각 크루즈 1. 8가솔린과 2. 영디젤 레이싱카로 출전할 예정이며, 기술진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팀을 구성했다. 쇠볼의 레이싱팀은 2007년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GM대우 레이싱팀으로 창단한 첫 폐사 4개월 만에 CJ 슈퍼레이스 투어링 A클래스 배기량 2000cc 이하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팀 통산 4연패 달성, 이재우 선수 종합 챔피언 3연패, 한국 모터스포츠 대상의 올해의 레이싱팀 상 수상 및 3년 연속 올해의 드라이버 상 수상 등 국내 모터스포츠 사상 최단 기간 최고의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쇠볼의 레이싱팀의 이재우 감독 겸 선수는 2007년 팀 창단 멤버로서 슈퍼 2000 클래스에서 2008년부터 3년 연속 종합 챔피언십을 차지하며 선수로서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것은 물론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현재 감독 겸 선수로 팀을 이끌고 있다. 또 2010년 쇠볼의 레이싱팀에 합류한 김진표 선수는 2005년 카레이싱을 시작, 2008년 슈퍼 1600 클래스 종합 1위, 2010년 슈퍼 2000 클래스 종합 2위를 각각 차지하며 가수는 물론 레이서로서의 자질을 인정받고 있다.